현재 2.25%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에는 3%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최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는 3%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. 이는 물가상승률이 두 달째 6%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향후 1년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.7%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% 초반대가 예상됐습니다. 5%대 연간 물가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 7.5%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